제가 직접 겪은 내용이니까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문특강입니다. 오늘도 이카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해결 방법 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여 주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다 경고까지 받아 유튜브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주의 해결 방법과 경고 단계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기준. 화면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스팸 및 기만 행위라고 해서 사기, 현혹, 스팸, 사치에 대한 부분들은 자 위반 행위로 조치가 됩니다. 여기 상세 항목들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민감한 콘텐츠라고 해서 아동보호라든지 뭐 야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도 대상이 됩니다. 증오심 표현이나 약탈적 행위, 노골적인 폭력 묘사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규제 상품, 불법이라든지 총기류에 대한 부분도 규제 상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잘못된 정보라고 해서 정보나 선거, 의료된 내용들이 잘못된 것들은 문제가 돼서 가이드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다큐멘터리, 과학, 예술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 컨텐츠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다 문제가 삼을 수 있다는 거 꼼꼼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처음 위반하게 되면은 주의가 되는데 대신 아무런 제재는 없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대응 방법. 정책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정책교육을 받고 90일간 위반하지 않은 경우 주의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주의란 표시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의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항소가 거부될 경우에는 정책교육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받더라도 유튜브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추가로 위반할 경우 바로 경고 조치가 들어갑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내용 주의 다음 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가이드를 위반하게 되면은 1차 경고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일주일간 업로드, 스트리밍, 편집 작업이 수행이 불가가 됩니다. 이게 90일간 채널에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90일간 유지된 상태에서 1차 경고 후 90일 이내에 추가 경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2주일간 작업 불가가 되는 2차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2차 경고 상태에서 90일 이내에 추가 경고가 발생 시에는 채널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는 3차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3차 경고가 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이 안 되는 거니까요. 요거 되기 전에 이 주의부터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겠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해결 방법 정책 교육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의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정책 교육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한 상태에서 계정 아이콘 누르고요.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은 제가 예전에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은 내용을 캡처한 내용이니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 자료입니다.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유튜브 스튜디오로 접속하게 되면 채널 대시보드 앞에 채널 위반 사항이라고 뜹니다. 자, 주의라든지 경고가 나오는데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자, 화면은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경고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고는 무조건 유지가 되고요. 90일 있다가 경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주의는 지금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빨리 정책교육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조치 취약이라고 나와 있죠. 요걸 누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스튜디오 상단 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요걸 눌러서 교육을 이수하면은 주의가 해결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검토 화면은 나와 있는데요. 자, QA 콘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요. 자,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이 주의가 되고 자, 해당 영상은 삭제되고 수익 창출조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검토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자, 내가 뭘 위반했는지가 나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정책을 위반한지 누르게 되면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좀 이걸 위반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은 이의 신청을 먼저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정책교육 이수라고 나오고요. 교육 받기가 있습니다.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르게 되면은
자, 교육 정보가 나오는데요. 내가 위반한 정책과 관련된 시나리오가 제공되고 정답을 맞힐 때까지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걸 위반했는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5분 이내에 7개 문항의 퀴즈를 푸는 건데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금방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요. 제대로 된 답변이 나와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자, 정답입니다 나오고 다음을 누르게 되고요. 만약에 틀리면은 오답이 나와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해당 항목 보시면서 정확히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를 다 풀게 되면 교육 닫기를 눌러서 끌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언제 교육 정책을 이수했다고 나오고요. 소멸되는 날짜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닫기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만료가 언제 되는지 뜨고요. 학습 완료됐다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주의 해결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의를 받고 정책 교육을 이수해도 90일 이내 동일 정책 위반 시 경고 조치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가 소멸되기 전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정책을 다시 위반하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정책을 위반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정책이 위반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정책을 위반했는지를 주의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셔야겠죠. 다른 정책을 위반하면 정책 교육기회와 함께 다시 주의를 받지만 제재는 없습니다. 또다시 주의를 받게 되는데요. 또다시 정책 교육 받으면 되겠죠. 자, 주의를 받을 경우에는 먼저 이의신청부터 하시고요. 항소가 거부되면은 정책교육 이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의신청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소가 거부되면 바로 정책교육을 이수하시고요. 만약에 항소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뭐 주의상태가 없어질 테니까요. 이의신청부터 먼저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